페인트 회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이야기, 페인트 일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타일 페인트를 소개하러 왔나루! 타일 페인트요? 지금 타일 페인트 칠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놀래긴. 오늘은 타일 페인트가 어떤 것인지, 실제 셀프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타일 페인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일 페인트는 일반 수성 페인트와 다르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타일 페인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페인트의 정석, 페인트 이쓰다가 오늘 그 정보들을 쏙쏙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페인트 온 타일 페인트 쏙쏙 정보 담아요. 미안합니다. 눈이 와서. 페인트 회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페인트 이쓰다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셀프 인테리어 정보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구 구독해줘요. 오래된 욕실이나 주방에 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거 타일 공사하려니까 공사비도 만만치가 않고 내가 직접 리폼하자니 정말 더 엄두가 안 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땐 타일 위에 바로 칠할 수 있는 팬톤 타일 페인트를 추천드립니다. 타일 위에 칠하는 페인트라니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날카롭게 질문을 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타일이 미끄러운데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게 안 미끄러지고 그냥 있는다고요? 네. 있어요? 어떻게 있죠? 팬톤 타일 페인트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수성 이액형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부착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타일 페인트 중에서도 반열, 착성, 내수성 가장 우수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 타사고랑 그렇게 막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딱 집어서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거가 최고라며요. 그럼 우리 거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증거로 가져오세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망고사 유튜브 채널 추천드립니다. 뭐예요? 얼마 줬어? 저희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망고사 채널이 페인트 정보나 지식을 잘 전달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다 비교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왠지 믿음이 가는데? 여기다가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남의 채널을 지금 광고하고 있어. 네. 타일 페인트는 타일 어디에나 가능한 건가요? 홈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타일을 쓰는 곳 어딜까요? 주방이나 욕실이겠죠? 맞아요. 욕실 벽면이나 주방 벽면 타일 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쁜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헐, 타일 컬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욕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같은 거 맞나요? 이거 진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봐도 봐도 아주 놀라운 비포 애프터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팬톤 타일 페인트는 타일 벽면 전용이기 때문에 욕실 바닥이나 세면대, 욕조, 변기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타일 페인트를 이제 벽에 다 칠하고 나서 좀 아깝다고 욕조나 뭐 이런 데다 막 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 다 나중에 들떠서 공사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팬톤 타일 페인트는 타일 벽면 전용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방 벽 타일에도 타일 페인트 효과가 확실합니다. 짙은 색의 무늬 타일에서 화이트 컬러 단색으로 바뀌니까 주방이 훨씬 밝고 깔끔해 보이죠? 페인트만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니 자꾸만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벽 타일 그냥 두지 마시고 팬톤 타일 페인트로 이렇게 한번 칠해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그 욕실 문화가 좀 습식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물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이 닿아도 되는 건가요? 팬톤 타일 페인트는 부착력과 내수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제 타일과 유사하게 마감이 되어 페인팅 후 3일간 완전히 마감이 되고 나면 물이 닿아도 전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찰에도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인팅 후 3일간은 과도한 수분은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페인트 칠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팬톤 타일 페인트도 젯소 칠 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팬톤 타일 페인트가 접착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젯소 칠하고 또 타일 페인트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젯소 칠 없이 바로 칠할 수 있는 게 팬톤 타일 페인트가 가진 아주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젯소하면은 부착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네, 부착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젯소를 칠하시고 페인트를 하시면 칠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부착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팬톤 타일 페인트 전에는 젯소를 칠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잡았다. 또 뭐? 그러면 이제 빨갛고 파랗고 막 옥색 막 그런 타일 위에다가 젯소 없이 타일 페인트 칠해요. 그럼 그 밑색 다 보일 거 아닙니까? 팬톤 타일 페인트가 일반 수성 페인트에 비해서 약간 묽어서 더 이렇게 밑색이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젯소를 사용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타일 페인트를 준비하셔서 충분한 건조 시간을 두어서 여러 번 작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과정이 좀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또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공간을 위해서는 여러 번 칠하는 게 꼭 필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물건을 구매해 본 소비자로서 제가 꼭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친환경 인증을 받았나?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냄새에 민감하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팬톤 타일 페인트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냄새에 민감하신 맞아요. 슈가모님 이분이 굉장한 능력자예요. 그 비염 테스트 냄새 맡기 네.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이에요. 비염이 있는데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비인후과에서 굉장히 놀랐다고. 이비인후과 인증. 네,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죠. 어떤지. 부는 별로 없네요. 그죠.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물을 용제로 하여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있어요. 뭐? 아니 이게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죄다 하얀 거예요. 하얀색 한 가지 컬러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팬톤의 고급스러운 색감 네 가지 컬러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라는 거죠? 네. 팬톤 타일 페인트를 구매하시는 분의 약 70% 이상이 화이트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이트 사례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외에 다른 유색 컬러도 있습니다. 아니 타일 페인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주제랑 경화제로. 네. 셋두. 왜 저래? 아니 근데 이거 초보자들은 솔직히 번거로워요. 이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두 개를 이렇게 너무 번거로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사실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일회형이 가장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타일 페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기능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페인트가 일단 타일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뭐 내구성이 뛰어나야겠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일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그리고 물에 얼마나 강하게 잘 견디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회형이 아닌 이회형이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액형으로 나온 건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수성과 내구성, 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일액형과 그리고 내구성, 내수성 아주 우수한 이액형이 있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답이에요. 뭐야? 아니, 공약.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저희는 집중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업성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제품의 본질을 생각하는 여기가 바로 노루페인트 페인트 이스다 채널입니다. 로글. 네, 뭐 쉽게 염색약 생각해보면 우리 셀프 염색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섞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섞어서 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일반 수성 페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일 페인트 과정을 보면 과정까지 말하려고요 지금?
과정까지요? 오늘 너무 많이 했네. 그거는 다음에 실전 편에서 알려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구매부터 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섭외가 요즘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장소 섭외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꼭 직접 칠하는 영상 뭐 우리 집 2PM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순간 너무 진짜 2PM을 상상했어. 같이 하고 싶다. 사심 방송. 오늘 타일 페인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었나요? 팬톤 타일 페인트 여러 가지 사례들은 팬톤 페인트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거 구독하시고 팬톤 페인트 블로그 가셔서 이웃 추가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따봉따봉 쌍따봉 날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수다 떨러 올게요. 안녕.